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시험 안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쭉 넘기시다 보면은 이제 총론 이렇게 나와서 12페이지에 예, 부동산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론 안에 시험 목차가 부동산 개념 및 분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문항,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항,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항. 그래서 평균 세 문항 정도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념이죠. 그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인식을 할 때는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또그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인식이 되는 가치의 크기도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논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는 다이 공간을 기준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법 제도적인 개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 여기는 이제 별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출제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법률적 개념이라고 돼 있을 때요. 이게 이제 법 제도적인 개념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법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건요,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교재 12페이지에 보시면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놓고요.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이 토지 및 정착물로 예, 요렇게 구별하고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으로 우리가 간주하더라. 그래서 지난 33회 시험에 그 여기 나와 있는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있죠? 동산으로 간주한 애들을 이제 구별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토지 및 정착물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토지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 토지라는 거는 예, 무한히 연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에서 우리가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다음에 육지도 있고 이렇게 인식이 되기 쉬운데 토지 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토지라는 자원이 다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국경을 정하고 그 안에서 도계와 군계와 개인 소유 간의 경계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마다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토지의 지문 1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문 2번에 보시면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공과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요, 우리가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 무한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기준은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정착물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상에서 인식을 하게 될 때는 토지를 물어볼 때도 있고 정착물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정착물의 의의라고 해서 1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이 되는 물건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정착물 안에 가게 되면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립물이라고 해서 독립정착물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은 구별을 또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건물,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명시가 된 것을 보게 되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게 명인 방법이라는 건요. 거기 용어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범위가 구별이 된 것을 얘기를 하죠. 요거는 내 나무야 라고 해서 이 띠를 둘러놓거나 이름표를 부착을 시킴으로써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구별을 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 나무도 왜 비싼 애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도의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요. 우리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는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만 구별이 돼요. 영미법에서는 건물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만 따로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거로 간주된 애들은 뭐가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속물이라고 해서 종속 정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중에서는 담장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도랑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토지에 부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더라. 그런데 이제 거기 참고 중에 보게 되면은 박스에 동산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판잣집이나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에 수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는 임시로 나무를 판매하기 전에 심어 놓은 걸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우리가 동산으로 인주한다. 예, 인식한다. 그래서 요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뭐라고 본다? 동산. 예, 그래서 이제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 여기 법률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본 거니까, 예, 그런 정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안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픽스처, 뭐 건축 설비 있고 그런 거는요, 우리가 또 돌아올 때 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 기초 이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 이론을 하게 됐을 때는 요보다 조금 더 들어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 이론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번에 다 들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단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자, 협의의 부동산이 이제 토지 및 정착물인데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상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이 정착물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은 여기서 물어볼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준부동산의 성격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제목 안에 보면 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준이라는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준부동산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특수한 동산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준부동산이라는 거를 법제상의 개념에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가 되느냐. 예, 요거는 여기 있는 협의의 부동산은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들도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됨으로써 얘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당권의 대상이 되게끔,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무슨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게 되면 될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광해 부동산이라고 해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양가로 이번에 준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수 없으나 그 재화의 관리의 입장에서 볼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해 부동산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부동산의 개념은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얘가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도 포함이 될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인 성격도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서는 이런 것 중에서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정착물을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두면 되겠고, 광해 부동산에서는 준부동산의 의미를 조금 알아두면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15페이지에 가게 되면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경제적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에 대한 거는요. 거기 같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는 일단 종류를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 자본, 생산재, 그 다음에 소비재,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개념으로는요, 공간, 자연, 환경, 위치에서 이렇게 네 가지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생산재이자 또는 뭐로 소비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둘 거는요. 기술적 개념에서 보면 부동산은 우리가 공간으로 인식을 해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공간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생산하거나 뭘할수 있냐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공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주게 된다. 즉, 임대차를 제공하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공간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더 많은 수익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재이자 소비재라는 거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공간으로 인식되는 토지는 우리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식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것도 같이 구별하면 되는데 여기는 주로 이 종류를 물어보니까 종류 정도만 내가 명확하게 나중에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부터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더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게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악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할 때 자, 부동산을 인식을 할때 무형적인 측면과 유형적인 측면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술적 개념을 그다음에 이제 무형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적 개념하고 법률적 측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요세 가지 관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자,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활용하는 거는 이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 그렇죠? 좀 아까도 이 법률상에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 그러면 그 공간이 어디까지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또 틀려질 수 있겠죠.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때는 이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김용균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복합 개념 그러면은 이렇게 법, 경, 기 해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예,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상에서 밑에 가면 예제가 나와 있죠. 예,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이렇게 나오면은 법, 경, 기
이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그죠?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의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시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기술적 개념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요소하고 자산에 대한 거는 경제적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종류만 구별하는 거를 물어보니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제 중에 그 5번 지문에 가면은 복합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우리 교재 17페이지 상단에 가면 참고의 복합 개념, 그 다음에 복합부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면 우리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해요. 얘도 등기 대상이 따로 되고요. 얘도 따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얘네를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예, 일체로 취급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이 될 때 그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합건물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상복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밑에 층은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위에는 주거로 쓰이는 용도가 같이 결합이 돼 있을 때는 복합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17페이지 가면은 기출 지문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OX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9페이지서부터는 중요 기출 문제라고 해서 다시 언급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지선다를 가지고 처음부터 얘를 풀어 가지고 내가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인 반복이에요. 이론을 듣고 OX 문제를 풀고 다시 오지선다로 풀고 그래서 한 번의 과정이 끝날 때마다 두 번, 세 번씩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각인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문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야, 이거 듣고 풀면은 바로 풀리는 그런 맛은 있지만 이런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시면요. 나중에 얘네들은 그냥 예, 눈에 확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1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분류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동산 분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분류라는 것도 예, 별표는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요 부동산 분류를 할 때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크게 나누는 게 토지의 분류예요. 아, 이 토지를 분류할 때 법률상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고요. 다시 요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그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거기 박스에 들어가 있죠. 작년에 이제 요 도시지역의 요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선택하라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법률상에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두신 게 필요하고요. 학개론에서는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공법에서 배우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제목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28개의 지목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학개론에서는 요 지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공시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다만 요 28개의 지목 안에서 우리가 국어라는 애가 있고요. 유지라는 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국어라고 하는 건요.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을 의미하고요. 유지라는 거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얘기를 해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거기 지목의 부호를 보시면 아, 전, 답
아, 밭이나 논밭을 얘기하는구나, 과수원이구나, 목장용지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구하고 유지 같은 경우는요, 구하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때, 요거를 내가 바로 무슨 말인지를 용어상에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인용이 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 인식을 할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지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구별을 해놨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3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18번이 구고 19번이 유지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정도 먼저 구별 정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2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 그죠? 제목도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를 더 많이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 예, 택지, 부지 이렇게 이제 묶어져 있죠.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대지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얘가 지목상에서 부호가 대예요. 지목상에.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목상에 보이는 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터대자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주택이나 상가 있죠. 예, 얘를 지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목상에 보인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건축법에서는 뭔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다 대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목상의 부호가 대로 된 애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두 번째 나오는 게 택지라고 돼 있죠. 예, 택지는 거기 명시해 보면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얘네는요, 주택이라든가 상가뿐만 아니라 얘는 공장까지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지보다는 택지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택지에 관한 용어도 시험상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셋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부지예요. 얘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과 같이 건축 용지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도로라든가 또는 철도라든가 이거 깔수 있는 철도 용지나 이렇게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쓸수 있는 게 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자가 바닥 부자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에 그 바닥에 제공이 되고 있는 토지가 부지다. 그래서 얘가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 시험에서 용어상에서는 다 택지, 부지 다 출제를 했던 거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제목이 노란색이죠. 그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기초로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후보지죠. 예. 후보지를 구별할 때는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행지라는 것은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에 대한 우리가 구별을 했을 때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되어 있을 때요, 우리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26페이지에 가보시면 상단 박스가 있죠. 예, 그 분류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을 나누게 되면요, 택지 지역하고 농지 지역하고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거기 택지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또 세분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세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전, 답,
과수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지 지역에서는 용재림 또는 신탄림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신탄림은요, 언어 순화 과정에서 열렬임이라고도 써요.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농지나 임지 같은 경우는요, 논밭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들어서 있는 땅에서는 바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묶어서 비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지 조성 공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건축 행위가 가능한 애를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여기 있는 임지나 농지 지역이 이렇게 택지 지역으로 전환되는 애 있죠. 지역 간에 이렇게 바뀌는 애들을 후보지. 자, 그런데 공장 용지가 주거지나 상업 용지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택지 지역 안에 세분화된 지역 안에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들은 이행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밭이 논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이행지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행지. 지역 간의 변화가 발생하면 후보지.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딱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농지로 쓰이는 것보다는 택지로 용도가 변경이 될 때가 훨씬 더 가치가 비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요 인용을 해 주니까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또 노란색으로 들어간 애가 필지가 있어요. 필지와 핵지. 그러면 필지와 핵지 중에서도 뭐가 또 빈도가 높으냐면 필지가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그죠? 예. 자, 필지라는 건요,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시는 거예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거의 미치는 거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얘를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필지별로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밑줄 치시라 이런 얘기죠. 면적 단위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면적은 필지별로 다 틀리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에 여기 있는 획지라는 것은요, 감정 평가상에서 뭐를 구별하게 한 개념이냐면 토지에 대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상의 구역은 틀려도 역세권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들은 다 가격대가 비슷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묶어서 우리는 획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얘는 등록단이고 얘는 가격 수준을 구별하게 한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거기 3번의 필지하고 획지의 관계는 간평을 안 들으셨으니까 지금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나지하고 건부지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만 지금 구별하시면 되겠죠.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요. 이 건부지는 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뭐는 또 밑줄을 쳐주셔야 되냐면 나지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페이지 맨 밑에 줄에 가면 자 나지란 거기서부터 토지에 밑줄 치는 거죠.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계속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나지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 그거를 하나 예, 구별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건부지는 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토지를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으면요, 나지가 더 시장성이 좋다고 보는 이유는 얘는 기존의 건축물이 있으니까 새로운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얘는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맹지하고 대지라고 있어요. 여기 맹지라고 하는 건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요, 주변 토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의 토지를 맹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대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요,
여기 만약에 AG가 있고 BG가 있다면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 있죠? 예, 이게 이제 대자가 자료 대자예요. 예, 자료용 방향의 토지를 우리가 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은 용어를 인식하는 게더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법제하고 빈지라고 돼 있죠. 예, 여기 있는 이제 법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근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법지고요. 빈지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바닷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개인 소유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 바닷가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법지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요런 식으로 경사지 면을 갖고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인수를 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건축물이 있고. 그럼 내가 여기다 건축물을 줘야 되는데, 경사지 면이 있으면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건축법에 의하면은 여기는 석축이나 옹벽으로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석축이나 옹벽으로 된 부분까지도 소유권의 범위에는 인정이 돼 주는데, 이 경사지 면을 이용해서는 경제적인 이득은 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게 되면요. 썰물일 때하고 그 다음에 밀물일 때가 있죠. 그죠? 예, 요걸 만조 수위선이라고 그래요.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개펄을 얘기를 해요. 간석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때 여기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 토지 사이에 있는 거를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바닷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해수욕장 등 설치해서 우리가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제하고 빈지에 대한 것을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유지, 휴안지, 공안지라고 그랬을 때요. 예, 여기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여기서 쉴 숫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해주는 거고요. 뒤로 가면은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을에 추수 끝나면은 농지 쉬게 해주죠. 예, 정상적으로 할 때. 요거는 우리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땅값 상승만을 기대할 때. 그죠? 그래서 놀리고 있는 땅을 유유지라고 요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지라고 돼 있을 때요. 공지라는 것은요. 건축법에 의해서 한 필지 내에 토지를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둬야 되는 땅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에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건폐율을 만약에 100분의 60을 주면은 60평방미터만 건축하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돼요. 이 토지를 우리가 공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라고 있어요. 얘도 한 3년, 2, 3년 전에 답으로 많이 유도가 됐어요. 예, 이 포락지라는 것은요. 원래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수로 주변에는 논이나 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얘네가 이렇게 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를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포락지하고 여기 있는 빈지하고 제목을 바꿔서 인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선화지, 소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표범지하고 일단지라고 돼 있는데요. 표범지라는 건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이 토지 가격을 이제 공시하기 위해서 표준지라는 걸 선정을 해요. 근데 이 표준지라는 것도 토지의 가격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때 분기별로 이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표범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지라는 것도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우리가 1단지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골프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넓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의 용도로 예,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하단의 예제를 보시면 기억에 낮에는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다. 요거는 공지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리다. 그러면 밑에 지문에서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 2번, 3번은 답이 안 돼요. 근데 니은을 봤더니 부지가 나오죠. 포괄적인 용어라고 그랬었죠. 예, 맞는 표현이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죠.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죠.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더 찾을 필요가 없죠. 왜? 지문에서 세 개만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박스 안의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 이런 것들도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토지의 분류에 대한 내용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0페이지에 있는 건물의 분류서부터 부동산 특성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